자, 이번 시간에 22강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요,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접수, 그 다음에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시각장애인 우편물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우선 제1절에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접수라고 해서 개요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요가 처음 등장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가만히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접수된 때부터 우편의 이용 관계가 발생된다. 우편관서 발송인 사이에 우편물의 송달 계약이 성립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다가 송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발송인은 여러 가지 이런 청구권 등 권리 의무가 성립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우리가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제1강 보시면 국내 우편에 있어서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 의무 이런 내용이 있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 갖다 다뤘냐면 여기 발송인이 있고요. 수취인이 있다. 그다음에 우편 관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발송인이 이 물건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송달 요구권 이렇게 했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해당 우편물 갖다가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편관서 입장에서는 이 우편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제 송달 의무고요. 그러려면 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니까 요금, 수수료, 징수권. 반면에 수취인 관련했을 때는 우편물 갖다가 수취를 해야 되죠? 수취권, 그다음에 수취 거부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국제 우편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리적으로 확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우편 관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달하면 끝나지만 일단 국제 우편에서는 이게 지리적으로 확대가 돼버려서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서 수취인에게 배달을 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발송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성립되는데 주로 이제 어떤 청구권 관련해서 뒤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아하, 이런 관계인데 이게 국제우편에서는 지리적으로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가 우편관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상대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배달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래요. 이게 확대됐다. 다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조금 여기 집중해서 볼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발송인이 우편관서에 가서 해당 우편물 갖다가 접수한다라고 했을 때이 접수 관련된 어떤 다양한 내용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국내 우편과 마찬가지로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합니다. 다만 EMS, 그 다음에 K패킷 등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서 우체국에서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넣거나 여기에서 접수하는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EMS, K패킷 관련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EMS는요, 계약 고객이 있고 수시가 있단 말이에요. 계약 맺지 않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계약 고객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방문 접수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수시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직접적으로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방문해서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패킷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학습할 때 이게 방문 접수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월 이용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계약한 우체국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이 방문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해서 인식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체통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대신 이제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번에 소포 우편물이 있죠? 왜? 국제 소포에 있어서 이 우편물은 전부 다 기록 취급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국제특급 우편물 EMS는요, 항공과 그 다음에 등기를 전제로 해서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중해상 특송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다 기록 취급이 돼요.
나번에 보시면 부가 취급을 요한 우편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등기한다. 그 다음에 보험 취급한다. 배달 통지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가 취급입니다. 답번에 보시면 소형 포장물 KPK 관련했을 때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는요, 아, 이러이러한 우편물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해서 우리가 관련 내용을 암기하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형 포장물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이제 작은 우편물을 보낼 때 얘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요거 이제 항공으로 해서 보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체통에 넣지 않고요.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우편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패킷. 라번에 보시면 통관검사를 받아야 될 물품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라번에 보시면 요금에 대한 별납, 후납, 요금 개기별납을 하는 우편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개기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별납 관련했을 때 그 표시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걸 개기별납이라고 해요. 객이라고 해서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데 사실 뒤집으면 기계예요, 기계. 아, 요금을 별납으로 해서 자동으로 인쇄해주는 기계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본에 보시면 항공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우편물 갖다가 항공으로 해서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항공 부가요금을 갖다가 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무료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체크하고 또 확인하고 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항공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우편물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포로, 그 다음에 민간의 피영유자, 이런 소포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시면 용적이 크거나 부피가 커요. 우체통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과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는 우체국 창구에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체통에 그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부피로 해서 뭔가를 갖다 늘려 그러면 구조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 창구에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우편물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답원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은 우편물에 붙인 우표에 소인을 합니다. 소인. 다만 우편 사무 우편물, 요금 별납 후납, 요금 계기 별납에 따른 우편물은 우편 날짜 도장을 갖다 날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우표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소인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었죠. 날짜 도장을 빵 때린다. 그래서 이 우편물이 어디에서 접수되고 며칠 날짜로 해서 접수됐으면서 해당 우표를 갖다 재사용하지 않도록 이걸 소인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우편 사무 우편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별납, 후납, 계기별납 이런 것들은 우편 날짜 도장 날인 안 합니다. 라본에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소인, 그 밖에 업무 취급에는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합니다. 이게 국내와 국제 우편물 관련했을 때 날짜 도장 모양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걸 쓴다. 그 밖에 업무 취급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우편물에 이렇게 있으면 우표에 땅 소인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어떤 서식들이 있어요. 그 서식에 확인했다라는 의미로 해서 날짜 도장을 갖다가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있잖아요. 우체통에 투함할 수 없고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됐었는데 수호목적상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잘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접수 우편물의 점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을 갖다가 접수할 때 주요하게 체크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고에서 접수하거나 아니면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걷어와서 수집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도착 국가는 접수 가능한 국가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착할 국가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공항이 전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한다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혹은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려서 공항이 물에 잠겼다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군이 해당 공항을 갖다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서 우편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여부를 갖다가 다 확인해 봐라 라는 겁니다.
나번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용품은 우편 금지 물품이 아닌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번에 보시면 종별은 무엇인지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LCA5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는 서장, 그 다음에 우편엽서, 항공서관 이런 게 들어갔어요. 이쪽에서는 소형 포장 우편물, 시각장애인 우편물, 인쇄물,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우편물이냐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종별이 무엇인지를 갖다 체크하라. 라번에 보시면 부가 취급 요청은 없었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보험 취급, 배달 증 통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가 취급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마번에 보시면 부가 취급은 이를 상대 국가에서 취급을 허용하는 것인지도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M-PAC 관련했을 때 보시면 이건 일반으로 보내거나 등기로도 취급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등기는 그걸 갖다가 취급하는 상대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 허용하는지 여부 체크하라. 바번에 보시면 용적, 무게, 규격의 제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라고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도 국제우편을 갖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게 국내와 다르게 뭔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우편에서 통상우편물 관련하여 뭐 거기 부피의 제한이라든지 무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왔는데 국제 관련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국제는요 이게 어느 하나의 일관된 기준만을 갖다 적용하진 않습니다. 나라마다 취급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여기다가 집어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벗어나거나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어서 포장은 적절한지 앞번에 보시면 투명 창문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은 창문을 통해서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래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소가 보이거나 아니면 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투명 창문 봉투로 해서 그 안이 훤히 보이는 비닐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주소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배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체크하라. 자에 보시면 봉투 전부가 투명한 창문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투명한 비닐 형태로 해서 전체 이렇게 덮을 수도 있느냐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가능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얘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라. 그런 차원의 내용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건데 거기에 관심 안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외부 기록사항은 적당한지 그 다음에 각종 표시는 어떠한지라고도 있죠. 외부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지 성명,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거 표시할 때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적당한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라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우편 관련했을 땐 여러 가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봐라. 첨부 서류는 어떠한지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나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는 거기에 뭐 송장 관련했을 때 이렇게 첨부 서류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상태 어떤지 확인해 봐라. 두 번째 보시면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이 발견될 때 발송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요.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접수 거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국내 우편 내용을 갖다가 학습할 때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접수 거절인데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제 우편에 딱 오니까 설명하고 접수 거절한 다음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똑같이 접수 거절할 수 있다, 접수 거절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교재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으면 거기까지 학습하고요. 없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원래 의미는 어떤 것 같아요?
접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강하게 뒤에 구체적인 내용 갖다 언급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접수 거절한다 이렇게 내용 갖다 정리해도 괜찮아요. 왜? 교재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 갖다가 정리한다라고 하면 거부할 때 이유를 갖다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없다. 이렇게만 보시고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집 우편물의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집된 우편물 갖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첫 번째 국제특급 우편물은 따로 가려내어 가장 빠른 운송편으로 해서 송달하라.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EMS라는 것은 국제 우편 가운데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 빠른 운송편으로 해서 송달한다. 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 가려내야 되겠죠. 두 번째, 요금 검사 철저,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집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갖다가 수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전을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 미납 요금을 보정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요금을 갖다가 미납했다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발송인에게 반송을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보정 요구라는 것은 요금 내고 다시 붙이세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부전을 붙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부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라는 것은 뭔가 덧붙여서 전이라는 것은 기록해서 그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부전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쪽지를 붙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아, 뭔가 안내를 하기 위해서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수집한 우체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반송인에게 여기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거죠, 우편물을. 그 다음에 미납 요금을 보정하라. 내고 다시 붙이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발송인한테 다시 반송을 시키려고 딱 보니까 주소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집 우체국에서 국제 우체국으로 별도 송부하고 국제 우체국에서는 T자를 처리해서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갖다 정리한다라고 하면 발송인 관련했을 때 주소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 주소 여기 있네. 그러면 요 우편물에 대해서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에 대해서 발송인한테 다시 되돌려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발송인의 주소가 안 보이네.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되돌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수집 우체국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국제 우체국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국제 우체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얘를 갖다가 수취인한테 보냅니다. 보낼 때 얘는 요금을 안 받았어요를 갖다 표시하도록 T자를 갖다가 거기에 기재해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는 가, 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다는 이제는 이제 국제 우체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국제 우체국이라는 게 과연 뭐냐? 교환국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국. 그런데 지금 이제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설명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 우편 물류센터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국제 우체국 얘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국제 우체국 이렇게 나오니까 아 부산에 있는 국제 우체국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 우편 물류센터 있잖아요. 요게 옛날 이름이 서울 국제우체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제우체국이라는 것은 항공과 선편 관련했을 때 전체를 그냥 다 아우르는 개념이지 부산만, 선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보내진 발송 우편물 중에서 요금 등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다가 또 이쪽 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해서 보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낸 게 이렇게 있는데 1차적으로 다 걸러냈잖아요.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막 뚫고 가서 보니까 여기에도
뭔가 요금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러면 걔를 갖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보세요.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기록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해당 우편물의 요금 미납에 표시를 하여 수취인에게 발송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수집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에게 반송한다라고 했죠. 반송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주소 기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반송한다는 그 자체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반송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얘를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라. T자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뚫고 지나갔는데 그래도 여기 요금에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국제우체국에서 또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는데 여기서 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됐냐면 발송인 관련해가지고 주소나 성명이 다 기록됐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갖다가 업무 처리상 일관성 있게 처리한다라고 하면 얘를 다시 발송인에게 반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대요. 그렇게 안 하겠대요. 해당 우편물에 요금 미납 등의 표시를 하여 수취인에게 그냥 발송시키겠대요. 그러면 왜 얘는 수집 우체국에서 처리한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미납 표시하고 수취인에게 발송하느냐.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요. 우편물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걸러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걸러내서 보내게 되면 왜요? 여러 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 그냥 보내버리자.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가 편해. 이런 거예요. 그 사실과 미납 요금을 발송인에게 통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얘를 돌려보낸 게 아니라 보내긴 하지만 대신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납됐어. 어? 이걸 갖다가 알려주라는 거죠. 있으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발송인에게 미납 부족요금에 대한 징수, 그 다음에 미납 부족요금의 추징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확인한 후에 관서장의 판단으로 해서 종결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발송인에게 통지를 했죠. 그렇다면 징수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네가 안 낸 거, 부족한 거, 그거 전부 걷어갈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추징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징이라는 건 추가해서 징수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걷어갈게. 그런 얘기죠. 조금 더 힘을 쓰는 거죠. 원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뭔가 추징금 얼마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약간 그 여러 가지 그 강화돼가지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걷어간다. 그래서 또 추가해서 징수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갖다가 확인한 후에 관서장 판단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 여기다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빨리 우편물에 대한 처리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종결 처리를 합니다. 야, 끝! 이렇게 한대요. 끝.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국제 우편에 있어서 자,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을 갖다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우편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냥 미납 표시한 다음에 그냥 보낸다라는 거예요, 수취인에게.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실을 갖다가 야, 너 안 냈어?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송인에게 미납, 부족 이런 것들 징수나 추징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유 확인한 후에 이런 것들 종결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물론 그 안에 뭔가 연결하면 이상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냥 이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우편물은 T자 처리한 후에 발송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국제우체국 관련했을 때 처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록된 우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종결 처리하는데 두 번째는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않대요. 그럴 경우에는 T자 처리를 한 후에 보낸다라는 것. T자 처리한다라는 것은 수취인에게 보내고 수취인으로부터 사실은 요금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공 보통 통상 우편물은 항공편으로, 선편 보통 통상 우편물은 선편으로 해서 발송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통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라는 건데 기록 취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반이라고 표현해요. 일반, 보통이라고 쓰지 않고. 그런데 국제 우편에서는 보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얘는 쓴다. 그 다음에 얘는 기록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번에 라본에 보시면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등의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와 소포와 특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얘네들은 기록 취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됐다, 미납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당 수치 납부로 해서 우선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랑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 우편물을 정당 수치 납부로 해서 우선 발송한대요. 두 번째, 발견 우체국에서 접수 우체국으로 사전 통지서를 갖다 발송한다. 접수한 곳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접수를 받아서 자 갑니다. 가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우체국들을 거치겠죠.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해당 우편물을 갖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요금을 갖다 미납했네. 아니면 이거 부족한데 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견 우체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 우체국. 그래서 여기에서 접수했던 땡땡 우체국에 요 사실을 알려요. 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가 접수해서 온 이 우편물 관련했을 때 요금을 미납하거나 부족했다라고 해서 알려줘요. 그게 사고 통지서 발송입니다. 세 번째, 접수 우체국에서 접수 담당자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 갑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접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접수 담당자 책임으로 해서 미납, 부족 요금을 갖다 증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는 거죠. 접수한 이분이 제대로 요금을 갖다가 징수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물어 그와 관련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이 얘기냐라는 건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공부할 맛이 없다라는 거죠. 아이 참. 그러면 좀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아이 참, 나 공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보세요. 실제 과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 분께서 실수를 해서 미납되거나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미납됐거나 부족됐다라고 한다면 오셔서 대부분 다 그 차액을 결제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연락을 취해서 다 징수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 요금을 부담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에 다 들어놨습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들어놨어요. 이런 걸 다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수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해당 그 처리상 이렇게 이런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험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아우, 공부할 맛이 안 나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어찌됐든 3번 관련했을 때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건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요금 검사 결과 등기 취급 요금 상당의 우표가 붙여진 우편물은 취급 중 발견으로 해서 취급하라.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게 이제 창구로 해서 접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체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체통에 포함된 우편물 중에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우편인데 여기에 우표가 잔뜩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나는 이게 등기로 해서 보내고 싶다. 그 뜻이에요. 요금이 이제 어느 정도 나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표를 다 붙여가지고
그 등기를 보낼 정도로 해가지고 얘를 다 가격을 여기에 충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보다가 넘기게 되면은 얘가 그냥 일반 우편인가? 즉 보통 통상 우편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 등기를 보낼 정도의 요금으로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네. 라고 한다면 얘가 등기 우편물로 해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취급 중 발견으로 해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해서 처리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좀 복잡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등기, 소포, 특급 우편 관련했을 때 이러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도 다 같이 정리하시고요. 제2절에 보시면 종류별 접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요 통상 우편물의 접수라고 하면서 먼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M백 점수가 나와요. 자, 이거는요. 등기 취급의 경우에는 도착 국가가 등기로 발송 가능한 나라인지를 갖다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캐나다는 등기로 취급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일반으로는 모든 나라에 다 보낼 수 있지만 등기 관련했을 때는 상대 국가가 여기 이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발송 조건표, 우편분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도 취급하나? 이런 거 확인하라는 거죠. 두 번째, 접수할 때 하나의 통상 우편물에서 취급합니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하나의 통상 우편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니까 자루라고 하니까 느낌상 뭔가 소포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류는 통상 우편물입니다. 세 번째, 국제 우편 자료에 우편물을 넣도록 하되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 활용하고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국제 우편 자료로 다시 묶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갖다가 접수를 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국제 우편 관련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그 자료가 지금 우리 우체국에 없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접수를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접수를 갖다가 받는데 그러한 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급한 대로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 우편 자료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보내요. 그렇다면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국제 우편 자료로 다시 묶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자 이게 국제 우편 물류센터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라는 게 항상 항공으로만 보내느냐 그렇진 않아요. 선편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해서 예시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는 워낙 이런 것들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이걸로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집어넣어라. 국제 우편 자료에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묶을 수 있다. 네 번째, 주소 기록력 꼬리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런 거예요. 우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달 구멍 뚫어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주소 기록 꼬리표라고 합니다. 90에 14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90에 140. 요게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예전에 항공성관 관련했을 때 최소 규격 관련했을 때 내용과 똑같죠. 두꺼운 종이 또는 플라스틱이나 나무에 붙인 종이 등으로 해서 만들고 두 개의 구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묶으려고 하면 두 장을 작성하는데 한 장은 우편물에 붙이고 한 장은 우편 자루 목에 묶어 봉인한다는 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 장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우편물에 붙인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목에 이렇게 봉인하는데 또 하나는 우편물에 붙인다? 그럼 여기도 붙이느냐? 그게 아니라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묶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우편물에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5번에 보시면 요금은 우편화, 우편요금 인형증지를 주소기록력 꼬리표의 뒷면 아니면 우편물 표면에 부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꼬리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뒷면에다가 요금, 우표나 관련된 우편 요금 인형 증지를 갖다가 붙이래요. 근데 만약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다 붙이는데 여기 뒷면에 붙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편물 표면에 이렇게 자루가 있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우편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표면에다가 붙이래요. 여섯 번째,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세관 표지 CN22 작성해서 붙이고 내용품 가액이 300SDR 초과한다라고 하면 세관 신고서 CN23을 붙여서 처리하라. 요거는 이전에 봤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300SDR 기점으로 해서 이하다, 초과다 이렇게 해서 CN22, 23. 여기서는 세관 신고서라고 하지 않고 세관 표지라고 했죠. 그러나 둘 다 쓰인다라고 했었습니다. 7번에 보시면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4,000원 징수한다. 요금과 별도로 징수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로 해서 나왔었는데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통관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 물적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을 갖다가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입니다. 4,000원 징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 우편물을 넣은 국제 우편 자료 M백을 다시 국내용 우편 자료에 넣어 교환 우체국으로 발송하되 국명표와 송달증에 M자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지? 일단 여기에 우편 자료에 대한 인쇄물 해가지고 자료에 이렇게 해서 우편물을 넣었어요. 이게 국제 우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M백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제 우편 자료를 이용해서 넣은 다음에 일로 가야 되는데 국제 우편 자료 요 상태 그대로 해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로 가려고 그러면 이건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이동에 맞게 뭔가 얘를 갖다가 또 처리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요 국제 우편 자료를 다시 국내 우편 자료로 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요기로 해가지고 이동을 해요. 아시겠죠? 왜? 요거는 국제 우편 자료 배달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일로 갈 때 얘가 본 모습을 드러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는 국내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 상태로 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요걸 다시 국내용 우편 자료에 넣어가지고 교환 우체국으로 보냅니다. 대신 이때 국명표와 송달증에 M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얘가 그냥 국내의 우편 자료를 이용해서 배달되는 우편물인지 아니면 이게 국제 M백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보이기에는 왜?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 다시 넣어서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명표 요거는 그 도착국 발송국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용기 어떤 우편물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 식별하기 위한 표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표시하는 게 있고 국명표가 그 다음에 송달증 우편물에 대해서 인계 인수하는 어떤 문서 성격이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얘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M백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M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겉은 지금 국내 우편 자료지만 요 안에 국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M백이 들어있구나. 시각적으로 보면 금방 이해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국명표와 송달증에 M 표시하라. 항공이다라고 하면 국제 우편 물류센터로 해서 보내고요. 선편이다라고 한다면 부산의 국제 우측으로 해서 발송합니다. 교재 갖다 살펴보시면 CN22와 23 관련했을 때 거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뭐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작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번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우편물의 접수라고 되어 있죠. 시각장애인 우편물 취급 요건에 대해서 충족하는지 여부를 갖다 따져봐라. 두 번째, 봉투 표면에 items for the blind라고 해서 표시하고 시각장애인 우편물 상징 그림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항공으로 발송할 때 항공 부가요금에 대해서 수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포스넷에 운송편을 갖다 항공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된대요. 포스넷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부에서 쓰는 그런 전산망을 뜻하는 겁니다. 우편 관련했을 때.
네 번째 보시면 등기를 접수할 때 등기료는 무료. 왜냐하면 시각장애 우편물 접수 관련했을 때 해당 우편 요금의 면제에서는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한 모든 게 다 면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 요금도 다 무료예요. 5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로 보내느냐 아니면 선편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고면을 갖다가 표시하고요. 국제 우편 날짜 도장으로 해서 소인을 합니다. 4번에 보시면 항공소관 등 관련했을 때 여기에 취급 요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규격도 나왔고 중량도 나왔고 색깔도 나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갖다 확인하고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갖다가 소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본 주요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국제 우편물 관련했을 때 접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방문 접수가 가능한 거 EMS와 K패킷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우체통에 투함하면 안 되고 우체국 직원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거 구분해가지고 내용 갖다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우편물에 대한 처리, 수집 우체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국제 우체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 각각 구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관련했을 때 접수와 시각장애인 우편물 관련된 접수 이런 것들도 각각 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는 거의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워낙 요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도 다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시면 이제 소포 우편물에 접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